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이게 아무리 오래가도 얼굴 그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우필주 목사님 중학교 때 내가 가르쳤는데 제가 그때 그 한 5, 60명 되는 학생들 가운데 제일 착하고 제일 믿음 좋고 제일 똑똑한 학생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저녁이 되면 저기가 갈 데가 없고 쓸쓸했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술집을 하셔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저녁이 되면은 참 우필주 학생 집을 제가 왜 갔느냐 하면 그 누님들하고 단칸방에 사는데 너무 화목하고 단란한 그 참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 이름도 다 기억해요. 뭐 오은이, 오은숙, 오은자 뭐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은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함이 오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하는 가정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저도 이제 감리교에서 믿고 또 감리교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어떻게 그 당시엔 내가 신학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신문 보고 그냥 들어가서 보니까 장로교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장로교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제 신앙은 역시 청소년 시절에 그때의 삼양중앙감리교에서 받았던 그 뜨거운 열정과 은혜를 아직도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목사가 되었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 하는 것을 제가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PPT 좀 띄워주세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그랬는데 이 신기한 것이 미션이라는 말이 선교라는 말의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 사명이 뭐냐 그럼 미션이지만 선교입니다. 그것도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션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네. 이 선교라고 하는 것, 내가 여기 있지. 이게 있는데. 이게 잘 되나 한번 해볼게요. 됐다. 내가 이거 가지고 왔는데 아무리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배터리를 갈아 끼웠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뭔가 이게 보니까는 중국제인데 잘 되네. 나도 이거 하나 사야 되겠어요. 예,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영혼을 죄와 지옥에서 구하는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가 하나가 물에 빠져서 지금 살려줘요 살려줘요 그러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못 인정한 사람이겠죠. 그럴 때는 얼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아이를 구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 특별히 저 사람이 죽으면 내일 모레 지옥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 허덕일 텐데 그러고 그냥 놔둘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선교예요. 근데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게 안 생겨요. 잘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참 저 사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을 시작하게 돼요.
40일 작정 금식. 우리 사돈, 우리 이제 아들이 결혼했는데 우리 사돈이 교회를 안 나올 뿐만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닐 뿐만 아니고 추석날이고 설날이고 어머님 제삿날이고 꼭 제사를 드리고 앉아 있는 거야. 내가 두 번이나 가서 얘기했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응? 내가 결혼식장에도 가서 얘기했어요. 혹시 제사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대. 아, 좀 미리 얘기했으면 내가 파토 낼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결혼식장에서 파토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손을 붙들고 제발 부탁인데 제사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보니까 계속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서 병원에서 입원했다고 그러길래 병원에 가서 내가 앉혀놓고 제사는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얘기했어요. 그래도 또 드리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저 금식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40일, 물론 이제 하루 종일 금식하면 죽으니까 오전만 40일 금식을 작정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저녁마다 한 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근데도 계속 제사 드려. 그래서 또 40일을 또 했어요. 그래도 계속해. 그게 또 20일을 더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도 마음이 뭔가 괴로운 건가 봐. 이제 제사 안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그 제사도구니 뭐니 그런 것들 사진이니 영정이니 둘째 아들한테 다 줘버렸대. 네가 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세상 편하지 지금. 음식 준비 안 해도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거 이게 그래서 이제는 이제 주여 저 영혼이 이제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그게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 사랑을 베푼다, 이거 입으로만 표현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실천에 옮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간증을 시작할 텐데 먼저 저의 젊었을 때의 사진을 먼저 제가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에요. 아주 준수하게 생겼죠. 제가 봐도. 근데 이렇게 준수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감사하게도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어느 날 밤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나가서 밤거리를 거니는데 웬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그게 중학교 때 동창이에요. 그 학생이 바로 삼양중앙감리교회 고등부 학생이었어요. 권광훈이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당시에. 지난주에 만나서 같이 식사했어요. 오래간만에. 근데 이렇게 늙었더라고. 참 세월이 빨리 가요. 이제 나보다 더 늙어서 어떻게 된 게 동갑인데. 근데 장로님이에요. 아이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안양에서 그 강북구 미아동까지 철야 예배도 갔다 오시고 그 전철 타고 수요 예배 갔다 오시고 주일 예배 갔다 오시고 주일날 한 번은 내가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권강훈 장로님 어디 계세요? 아우, 저 식당에 가보래. 밥 먹고 있나 가봤더니 행주 치마 들르고서 그 접시 닦고 계시더라고. 야, 너 믿음 참 좋다. 이 장로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냐. 아, 장로니까 해야지.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장로니까 내가 해야지. 그 믿음이 참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축복을 또 받았어요. 이 녀석이 주일학교 교사라는 거야. 주일학교 교사가 뭔데? 그러니까 주일날 애들 성경 말씀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야. 그럼 몇 시에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9시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구경 한번 가도 돼? 그러니까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교회를 가서 9시에 가서 보니까 어린이들이 한 100여 명 앉아있고 막 찬양 부르고 뭐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뭐 이런 노래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기웃기웃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장집사님, 감리교니까 권사님이었어요. 부장권사님이 나오시더니 아유 이 청년 이 교회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잘 됐네. 오늘 마침 교사 한 명이 결석을 했어. 그러니까 애들 좀 가르쳐줘. 깜짝 놀랐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날 돌아 애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우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 걱정 말라고. 그러더니 세계 통일 주일 공과라는 공과책을 딱 보여주는 거야. 여기 오늘 날짜를 딱 보여주면서 요거대로만 가르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보니까 부활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제목이 도마가 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읽고 그리고 처음으로 애들을 공과를 가르쳤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가 엉겁결에 됐는데 저는 그때부터 정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정말 축복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저기 내가 있어요. 저 맨 위에 있는 오른쪽에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나예요. 애들보다 얼굴이 더 작아요. 예. 근데 애들이 이 앞에 있는 애들이 애들이에요. 근데 그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동안엔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견한 것이요. 장점. 첫 번째가 이제 그 하나의 은사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런 은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몰랐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너무너무 적합한 좋은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목소리가 좋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제가 목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상당히 좋죠. 그래서 목소리가 내가 참 좋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축복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난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거예요. 목소리가 좋으니까. 근데 또 한 가지 발견한 게 내가 고음 불가라는 것도 발견했어요. 아니 찬양을 부르려고 그러면 600장 찬양 중에 내가 부를 수 있는 건 10곡밖에 안 돼. 이게 고음이 안 올라가. 아, 그게 다 위에 탁탁탁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저음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고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이런 문제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죠. 두 번째가 그때 이제 원종배 아나운서라는 사람이 유명했는데 옛날에 나하고 목소리가 아주 똑같다고도 사람들이 많이들 그랬습니다. 원종배 아나운서. 두 번째가 제가 그림 만화를 아주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그래서 아 이거다. 그래서 내가 개발한 게 나중에 책도 냈어요. 만화 설교법 해가지고 제가 책을 냈어요. 그리고 만화 설교로다가 이게 어린이 동화집도 내고 설교집도 내고 그런 게 수십 권을 제가 써서 출판을 했습니다. 지금은 출판사들이 다 문들을 닫아서 안 팔리고 있어요. 서점이 없어요. 근데 인터넷 북코아에 가보니까 아직 남아있더라고. 그 북코아라고 있어요. 그 중고서점. 거기에 아직도 내 책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그림 그려서 이렇게 설교했던 그 것들이 나중에 책들로 많이 만들어졌죠. 근데 그것들이 아주 그 당시에는 시청각 설교로서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세 번째가 연극을 제가 좀 잘했어요. 그래서 연극을 잘한 그 은사를 따라서 지금은 인연극으로 전도하고 인연극으로 세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제가 글을 좀 잘 썼습니다. 그래서 막 주보를 만들면 뒤에 한 장을 다 뭐 성경 동화를 쓰고 막 퀴즈를 쓰고 그 뭐 거기다 말씀을 쓰고 계속 이렇게 또 만화를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가리방으로도 하는 거였지만 그렇게 한 게 이제 18살 때 시작한 게 꽃동산 주보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옛날에 꽃동산 주보 시대가 전국에 주일날이면 만화로다가 된 주보를 읽던 시절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제가 시작한 것입니다. 18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너무나 유효적절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뭐 부흥회가 열렸다 하면 그 당시에는 월요일 날 밤에 시작하면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났어요. 뭐 그 당시엔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1970년대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마침 시간인 뭐 많은 건 내가 시간밖에 없었어요. 가진 건. 그러니까 그냥 막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 낮 저녁 새벽 낮 저녁 해서 계속 참석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받으려면은 끈질겨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구나. 열심을 내야 돼. 그리고 제가 애들을 잘 가르쳐야 되니까 저녁만 되면은 동네 우리 집 앞에 개척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가서 혼자서 한 시간씩을 혼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방식이 좀 특별했어요. 한 30분은 내가 소리를 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30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30분 가졌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여러분들도 한번 내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를 알고 싶으면 지금부터 밤마다 한 시간씩만 기도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30분은 내가 말하고 30분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중에 어우 독하다 그래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진짜 들렸는데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아주 전광석화처럼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이 딱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너의 일평생 해야 할 사명이다. 네가 이 일을 잘하면 네가 죽는 날 너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엄청. 아주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어린이들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는 그 사명이 마음속에서 생기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고난과 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그랬겠지. 또 내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정교육도 제대로 잘 받지를 못했고 성격도 좀 내성적이고 많은 사람 앞에 나서서 이렇게 외칠기에는 좀 담대함이 부족했고 소심하고 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저를 고난과 연단을 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교회를 다녀도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가 자기 건강을 해쳐가면서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따라서 하세요. 건강을 해쳐가면서 예수 믿지 말자. 건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건강을 해쳐가면서 막 교회 가서 처리하고 막 밤에도 그 추운데 교회 가서 막 추운데 처리하고 너무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폐가 나빠진 거예요. 그 조심해야 돼. 두 번째가 따라서 하세요. 가정을 해쳐가면서 예수 믿지 말자. 그 남편한테는 그렇게 그냥 그 미움받으면서 교회 나가고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남편 비위를 잘 맞춰주면서 교회를 다녀야지. 걔는 지져라, 나는 교회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면서, 여보, 당신도 한번 나가봐. 내가 그 대신 서비스 잘 해줄게. 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가정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지. 이거는 예수에 미쳐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러면 이혼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신앙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가정과 건강을 해쳐가면서 믿어서는 안 되는데 제가 그게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열심히 믿다 보니까 이제 폐가 나빠져가지고 약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약. 그래가지고 나중에 약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장이 나빠진 거예요. 위장이고 대장, 소장 다 나빠져가지고 한 8개월 정도를 그냥 계속 설사만 해야 되는데 뭐 아무리 약을 먹어도 이 설사가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감리교회를 나와서 전도사를 장로교회에서 전도사를 할 때였는데 나 이렇게 살다가는 이제 죽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내가 이제 배병 들고 소화는 안 되고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북한산 중턱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다 보니까 성북구가 내려다 보이는데 지금은 뭐 노원구, 강북구 여러 개가 있지만 그때는 성북구였어요. 성북구 인구가 그때 100만 명이었어요. 그 내려다 보면서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성북구 인구가 100만 명입니다. 이 100만 명의 영혼을 다 구원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죽을 때까지 100만 명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갑자기 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고 싶어. 저쪽에 보니까 이게 돌기둥이 하나가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돌을 하나 집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걸 저거 던져서 딱 맞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은 걸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다가 안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것도 미련스럽기도. 안 맞으면 맞을 때까지 던지면 되는 거죠. 근데요 신기하게도 야 하고 던졌는데 정통으로 딱 맞는 거예요. 와,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하나님이 날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내려왔는데 우연히 거기 이제 그 삼양 중앙감리교회 바로 앞에 맞은편에 조그만 문방구점이 하나 있는데 신창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그 권사님하고 저건 친하니까 제가 종종 놀러 가곤 했는데 갑자기 거기 놀러 가고 싶어서 갔는데 보니까 방에 굴러다니는 책 한 권이 있는데 껍데기도 없어. 그냥 길거리에서 막 파는 책이야. 근데 껍데기도 없는 책인데 이게 뭔 책이야? 하고 딱 펴는 순간에 첫 번째로 들어온 글자가,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들어온 글자 7자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위장병 고치는 법.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와, 어떻게 그렇게 될 확률이 우리 인생 살면서 몇 번이나 있을까요? 근데 딱 펴는 순간에 들어온 게 위장병 고치는 법이야. 어우,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지압책이에요, 지압책. 야, 이게 날 이게 살릴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한테 이거 나 좀 달라고. 그 한 다음에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시키는 대로 열심히 지압점을, 위장 지압점이 있어요. 그걸 눌렀어요.
이걸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 책을 읽으면 돼. 거기에 다 나와. 근데 그걸 계속 누르고 그러니까 속에서 배에서 막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막 나고 막 한참 누르고 나니까 그 다음 날은 또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더라고. 이제 명현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병이 낫는다는 신호입니다. 진짜로 그걸 뭐 내가 약 써먹을 돈도 없고 돈 들어올 때도 지금 없으니까 그거밖에 지금 믿을 게 없는 거야. 계속 지암만 했는데 그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치유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마가 애들 배 아플 때 배를 갖다 쓸어주면서 그냥 우리 아들 배는 똥배요 엄마 손은 약손이요 그러면 병이 낫잖아. 그게 이 손에 인간의 손에 이 치유의 능력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걸 계속 하니까 거짓말도 안 하고 18일 만에 위장병이 다 났어요. 참 신기하더라고. 그다음부터 내가 그냥 뭐 어디가 조금 아프면은 그냥 요새는 이제 손으로 하는 것도 귀찮아. 요새는 전동 칫솔 하나 사가지고 끝을 잘라버려. 거길 불르다가 좀 약간 좀 달궈가지고 뭉툭하게 만들어서 전동 칫솔 뚝 하면서 그냥 큰 누르는 거야. 그럼 웬만한 병은 다 나. 발바닥 많이 해주세요. 발바닥, 손바닥, 발바닥. 이것만 많이 해줘도요. 웬만한 그 잔병들은 그냥 다들 저절로 낫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신기하게도 제가 다 병이 낫는 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참 그래서 제가 24살 때 신학교 4학년 때 사실은 갔습니다. 4학년 때 농촌에 김포에 있는 농촌에 가서 저 천막 쳐놓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네. 나중에 조그만 예배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이제 증축된 예배당이 아주 아름답게 만든 예배당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웠고 또 그때 나오던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소년하고 어린이들만 저렇게 많이 나왔어요. 참 좋은 시절이었죠 옛날에는. 요새는 애들이 없어, 애들이. 그렇지만 뭐 늘 불만족하는 게요. 내가 이게 100만 명을 어느 세월에 구하지? 100만 명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 시골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40일 작정 기도를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그냥 철야를 했어요. 그냥 밤에 그냥 강대상에서 하나님, 내게 일거리를 주세요. 100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40일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우연히 기독교 신문을 딱 보게 되는데 거기에 밑에 보니까 광고가 나와 있어요. 광고. 거기 딱 보니까 꽂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주일학교 강사 모집. 주일학교 교사들을 가르칠 강사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낸 광고냐 하면은 어린이 교육 선교회 회장 김종준 목사 꽃동산 교회. 그 꽃동산이라는 이름도 원래 내가 시작한 꽃동산 주보로 시작한 거예요. 그 로열티도 안 줘요. 꽃동산 주보. 근데 어쨌든 그 꽃동산 교회 그 김종준 목사님이 그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선교회를 했는데 강사 모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다. 와서 느낌이 확 오는 거 이거다. 왜냐면 그 양반을 내가 좀 알았거든. 같은 신학교를 좀 다녔으니까. 그래가지고 얼른 찾아갔죠. 그래서 내가 이 만화설교를 통해서 어린이를 말씀을 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와서 강의를 해달래. 그래서 제가 무료 세미나 때 가서 가르쳐줬어요. 이 만화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만화를 그리는지, 쉽게 그리는 방법, 매직 하나 가지고 착착착착 하니까 이 양반이 딱 듣더니 끝나자마자 자기 방으로 오래. 그래서 오라고 그랬더니 그때 전도사였죠. 김 전도사님, 우리 같이 일합시다. 앞으로 우리 어린이 교육 선교회
사무총장을 해주세요. 하는 일은 없어. 그냥 명목상 명예직이야. 그래가지고 결국 같이 함께 7년 동안을 전국을 다니면서 교사 세미나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그때 아마 30, 40권을 썼을 거예요. 제가 어린이 설교집이나 동화집 해가지고 30, 40권을 제가 썼어요. 참 이게 제가 참, 예, 참 감사하죠. 저는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어린이 교성교회 강사가 돼가지고 만화 설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내가 어린이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이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이부 순서가 있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웬 스물 몇 살밖에 안 되는 청년이 뭐 상자를 하나 가지고 오더니 강대상 위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인형 무대였죠. 그 인형 무대를 딱 세우더니 인형극을 하는데 부자와 나사로 해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내가 그걸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저녁 철야 예배 때는 애들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요 다음에 한번 또 날 잡아서 애들이고 뭐고 다 모인 상태에서 한번 또 합시다. 그래야 내가 한번 또 오지. 그래가지고 이번에 내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요 다음에 또 이제 초청할 줄로 믿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놀랬어요. 어우, 왜냐면 애들이 탑병 가버리는 거예요. 인형극에. 막 인형이 막 입에서 침이 막 나오고 눈물이 막 펑펑 쏟아져 나오고 마귀 눈이 그냥 번쩍 빛나고 막 그러는데, 이야, 이거다. 내가 이거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사람이 무엇을 해서 성공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두 가지.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실패하는 거야. 첫 번째는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재능만 있어가지고는 성공 못해요. 두 번째가 열정이에요, 열정. 그 두 가지가 다 맞아떨어질 때 성공하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지만 돈 버는 재능이 있었어요. 돈을 버는 재능. 근데 이 사람이 열정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제일 가는 현대그룹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하나만 있으면 성공 못해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인형극을 시작하자 하는 순간에, 여보 풀 좀 쏘. 얼만큼요? 한 솥을 풀을 쏘. 그래, 그날 밤에 인형을 나 혼자 만들기 시작하는데 혼자서 하룻밤에 37개를 만들었어요. 와,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인형 만들어 보라고 그러면 하나 만드는데 며칠 걸려. 근데 저는 혼자서 하룻밤에 37개를 탁 만들고 그 다음날 말렸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뭐 쓰레기통에 뭐 민크 코트 있으면 얼른 가지고 와서 잘라가지고 머리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누가 버린 장판 있으면 가지고 와서 인형 뼈대 만들고, 철사 있으면 얼른 가지고 와서 그걸로 인형 또 만들고, 또 누가 어린애들 인형 버린 거 있죠? 그러면 얼른 버린 인형 주워다가 손을 잘라버려요. 그래가지고 인형 손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형극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인형극에만 파묻혀 있었는지 6개월 후에 전국 인형극 강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해외 선교 막 다니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인형극 가지고 전 세계를 주름 잡았는데 지금까지 해외 단기 선교를 170번 나갔다 왔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거 놀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170번 나갔다 왔다. 다시 170번 나갔다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속 인형만 있으면은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해요. 저는 인형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가서, 영 말이 안 통해도 괜찮아. 당신네들 가운데 혹시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영어 있다. 그러면 나와라. 내 통역해라. 그다음에 영어를 공연하는 거야. 그러면 알아서 통역해.
전 세계 어디 가서든지 인형극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건 내가 다 해버려야 되겠다 해서 학원을 다녔어요. 중국 가면 중국어 학원을 다녀야 되잖아. 중국어 학원 다니고 일본어 학원 다니고 그래가지고 중국어로 다 인형극본 만들어가지고 다 중국어로 다 공연하는 거야. 뭐 자 이거 쥔즈 쥐쥐 이거 쇼화이즈 내 이거 하이즈 민지 짜오 아밍 아밍시 이거 부디바바 맘마도 부하우드 하이즈 이 다 중국어로 인형극 하는 거야. 니시쉐이 어시 총 니더 신닝더 민지 설탄 목괴야 니 좁아 좁아 부시완니 중국말로 하는 거야. 이제 일본 가면 또 아로마라니 요시코토 요나노코 가슨데 마시다 요시코와 우라나이스루 히토 데시다 일본말로 또 하고 필리핀 가면 따갈로그로 하고 전 세계에 한 7개 말 정도는 제가 다 그 나라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주름잡으면서 이제 공연 다니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벌써 참 오랜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근데 이제 재작년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렇게 가서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다.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우는 사람은 100명, 200명 되는데 문제는 그걸 가서 써먹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인형 무대를 그냥 줘버리자. 그래서 이제부터 가면은 아 여기다 줘야 되겠다 그런 곳에 인형 무대를 줘버려요. 이거 가지고 계속 어린이전도 하겠느냐 하겠어. 인형도 다 줘버려요. 아예 충전 앰프도 다 줘버려요. 마이크 다 줘버려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린이전도 힘쓰라. 계속해서 어린이전도 하면은 그 영상을 나한테 페이스북으로 붙여줘라. 그러면 내가 100달러씩 성교비 붙여주겠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 지금은 네팔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유행을 하고 인형극이 성공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전도 잘 되고 있어요. 우리는 애들 없어서 난리죠. 야, 놀라지 마세요. 이따가 이제 그림 나옵니다. 애들이 천지에 깔린 게 애들이에요. 네팔에 어딜 가서 어린이 인형극을 해도 50명은 기본으로 모여 있어요. 많이 모이면 200명 모여요.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애들이 인형극 보고 이제 막 회개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렇게 회개하고 참.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60-70권의 책을 제가 저술을 했습니다. 저게 다 제가 쓴 책들입니다. 저기 있는 게 나중에 나의 출판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팔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교육선교회를 이제 창립을 했습니다. 회기역 앞에 창립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연합수련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그걸 1989년도부터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찬양팀을 육성시키고 전국에 기도원을 빌려가지고 청소년 캠프, 어린이 캠프 이런 걸 제가 인도를 하면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100만 명을 전도하겠다고 내가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렇게 많이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어떤 때는 여름이면은요 어린이들이 여름 방학 동안에 나한테 와서 은혜 받으려고 오는 애들이 2,000명에서 2,500명 정도씩 됐습니다. 겨울에는 한 1,500명, 여름에는 2,500명 그렇게들 와서들 은혜 받으려고들 오곤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애들이 와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외 선교는 이제 제가 198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대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필리핀 뭐 그다음에 일본 이제 계속 다녔어요. 일본에서도 세미나하고 또 홍콩, 미얀마, 미얀마 선교 요새도 미얀마 갔다 왔어. 2015년도 그다음에 중국에도 많이 갔다 왔고 캄보디아 그다음에 뭐 캄보디아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러시아 뭐 여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그 선교 경험이 중국이었어요.
이게 2007년도쯤 되는 것 같은데, 일본, 중국에서는 8시간 차 타고 오는 거는 가까운 거리예요.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뭐,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한 8시간밖에 안 걸려요. 8시간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60명이 모였는데, 전부 7시간, 8시간 되는 곳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합숙하면서, 온돌도 안 되는 곳에서 합숙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사진 찍은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광고를 했느냐. 이번 주일날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어떤 분이 오시더니 자기 지역에 와서 하루 전도를 해달래요. 자기가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이 되는 거야. 그분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고주몽이가 도읍을 처음으로 정했던 곳입니다. 그 옛날 고구려의 수도였던 곳이죠. 그래서 거기를 제가 아침 새벽부터 한 4시간 정도를 택시를 타고 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뭐 조그만 교회 가서 전도하는 줄 알았더니 그 도시에 있는 교회의 어린이들을 다 한 자리에 모은 거예요. 이게 핸드폰이 이제 문자가 막 이제 잘 가던 때였으니까 문자로 보내가지고 한국에서 훌륭한 목사님이 오시니까 어린이란 어린이들, 청소년이란 청소년들은 다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호텔 그랜드 볼룸을 하나 그냥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날더러 마음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 애들이 한 3, 4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예, 거기서 찬양도 가르치고, 제가 찬양도 다 중국어로 다 번역했거든요. 뭐, 전국은 마침 이런 거, 텐고스 하우샹, 짱짜이 띠리디 빠우쫑, 그러면서 다 그 번역해놨어요. 한 70곡에서 100곡 번역했습니다. 예, 그럼 일본어로도 한 50곡 번역했죠. 뭐, 필리핀어, 베트남어, 저기, 캄보디아어, 영어, 전 세계어로 다 번역하고 있어요. 요새 따갈로그어로 계속 번역하고 있는데 이따 좀 보여드릴게. 이제 거기서 인형극도 보여주고 또 아이들이 막 은혜 받는 시간 막 회개도 하고 울고 정말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그랬더니 저도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외국인이 전도하는 게 불법이에요. 누가 신고만 하면은 공안이 들이닥치면 그냥 그날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 4시간 정도를 전도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제 빨리 가야 되겠다. 가려고 그랬더니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아니 목사님 그냥 가시면 어떡하느냐고. 왜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세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없대. 그 커다란 도시 100만 명이 사는 도시에 교회가 수십 개가 있는데 목사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서 목사님이 오시면 세례를 받아야 된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중국어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성부 성자 성령의 명지 워게이니 스시 그러면 된대. 아 그거 다 줘가지고 대야에다 물 떠오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주서요. 그러니까 한 2, 300명이 줄 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의 명지 워게이니 쓰시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례를 제일 많이 준 것 같아.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받는 거예요. 왜? 이때 아니면 세례 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 또 가려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냥 가시면 어떡하느냐고. 왜냐 세례를 받았으면 성찬 예식을 하셔야죠. 그러면서 또 늘 그 종이컵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포도주 술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성찬 예식을 인도를 하고 아 그리고 나니까 저녁이 됐어요. 아 그래도 감사한 게 누가 신고를 안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고서 돌아왔는데 야 참 이렇게 이 복음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세계에는 많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다 세례받 성찬예식 하는 장면들에. 자,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한 것이 찬양인도 찬양 만드는 거. 천국은 마치 내 안에 무주소. 이거 전부 제가 작사한 거고, 이제 우리 아들은 작곡을 잘해요. 원래 우리 아들이 난 음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얘는 진짜 너무 음악을 못하는 거예요. 노래도 못 부르고. 그래가지고 이 녀석은 왜 이렇게 노래를 못 부르지?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우리 노아 너무 노래 못 부르는데 찬양의 영이 임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하나님 우리 노아에게 찬양의 영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진짜로 찬양의 영이 임했는지 그때부터 얘가 귀에다가 뭐 옷고 있고 맨날 음악만 듣더라고. 보니까 뭐 H.O.T의 뭐 행복 이런 거 뭐 처음부터 듣기 시작을 하는데 소태지의 난 알아요 이거 맨날 듣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얘가 음악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컴퓨터 뮤직을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컴퓨터 뮤직만 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 공부는 안 하고 이거 하는데 내가 숙제를 내줄 테니 이걸 가지고 네가 음악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노래를 일곱 곡인가 여덟 곡을 내가 딱 숙제를 내줬어요. 그랬더니 컴퓨터로다가 음악을 만들어 놨는데 진짜 내가 지금 생각해도 완전 전문가야, 전문가. 고등학교 때. 아유, 그래, 너는 음악으로 나가라. 이제 내가 더 이상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하겠다. 근데 진짜로 작사만 해서 주문은 그날 밤으로 작곡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국은 마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내 안에 부어주소서 그냥 뭐 하룻밤에 한 세 곡, 네 곡씩 작곡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들이 지금 150곡이 넘습니다. 참 감사하죠. 지금 커미션도 꽤 나오고 있어요. 네, 커미션도 매월 한 40만 원씩은 나와요. 지금 감사하죠. 예.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계속 이제까지 사역을 해왔는데 이제 재작년부터 제가 시작한 것은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가서 젊은 전문가를 훈련시키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재작년에 갔던 곳이 이제 네팔이에요. 네팔. 네팔은 동네마다 고목나무가 있어요. 고목나무에 저렇게들 날마다 기도합니다. 고목나무에 무슨 신령님이 산다고 믿는지 저렇게 아침마다 와서 기도들을 해요. 그리고 저게 네팔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신. 아우 저 앞에서들 절들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 끔찍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거기에 신학교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부흥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신학교로 몰려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70년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3일 동안 어떤 때는 나흘 동안 이렇게 인형극 세미나를 인도를 하고 또 작년에도 가서 또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도 가서. 그리고 이제 애들 우리는 애들이 없어서 걱정인데 거기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어디나 애들이 많아. 한 번은 해발 3000m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애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있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애들이 많냐고 깜짝 놀랐죠. 이 산 꼭대기에. 진짜 아주 뭐 열대지방인데 그 산 꼭대기에는 추워요. 추워. 그렇게 높아요. 근데 애들이 아직 못 온 애들이 50명이 더 있다고 기다리라고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애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인형극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인형극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가 너무 바쁘니까 시간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럼 새벽에 와달래요. 새벽에 애들 학교 가기 전에 보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새벽에 가면 애들이 모이느냐고 그랬더니 저렇게 많이 모였어요. 그렇게들 갈급해. 감사하지요. 예. 애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이에요. 얼마나 기도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 작년에 갔던 그 인형극 세미나. 인형 무대니 뭐 뱀까지 다 주고 와요. 다 가지고 잘 써먹으라고. 이건 이제 올해 4월에 베트남 선교 가서 베트남 신학생들 가르치는 모습인데
이 학생들도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이번 주부터 떠납니다. 근데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내가 인형 무대를 하나 줬더니 똑같이 두 개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풍선 만들기 전도 방법 다 배워가지고 지금 떠날 거 지금 다 준비하고 지금 이제 준비 완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이렇게 열심히 있는 곳에 가서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 사람들은 소수민족 신학생들이에요. 우리는 소수민족이 없잖아요. 근데 이 베트남은 소수민족이 53개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소수민족이 기독교인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민족들을 불러다가 훈련시켜서 그 마을 전도를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가면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전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비밀리에 하는 거예요. 비밀리에. 아주 저것도 인터넷으로 나가면 안 돼요. 저거 빼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풍선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모든 게 앞서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능적인 그 지혜와 능력이 전 세계 최고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 전도하는 방법도 전 세계 최고란 얘기예요. 이거를 그냥 묵히면 돼야 한대요. 가르쳐줘야죠.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이걸 가르쳐만 주면 그때부터 환장하는 거야. 야, 어린이 전도해야 되겠다. 나가서 애들 전도해야 되겠다. 아, 그래. 맞아. 전날에는 인형 머리 만들기 작업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손재주들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듯이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해 봅니다. 둘째 날엔 어제 만들던 인형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인형극 공연 실습을 시작하였습니다. 저 나사로예요. 내가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밥 좀 주세요. 애들아 조금 뭐 듣고 하는 거. 너의 대줄 밥이 어디 있어? 나한테 들어. 빨리 꺼져. 네. 에이. 아! 일어나거라. 네. 너 받지 못해요. 너와 함께 지옥에 가자. 여러분들도 전국에 오고 싶어요. 그 말도 못 듣지 않고. 네. 아, 그러면 나사로를 나의 집에 보내주세요. 드디어 그들도 인형극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손이 보이면 안 돼요. 이게 손이 보이면 안 돼요. 셋째 날 강의는 개인별 공연 실습 시간입니다. 인형극을 잘 공연한 친구들 세 명에게
상금을 주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에는 요술 풍선으로 복음 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모두들 신기해하며 즐겁게 풍선 만들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세미나는 처음이라면서 고마워하는 학생들. 학교에 스피커가 없어 강의 내내 힘들었으므로 근처 전자제품 가게에서 충전 스피커를 사서 학교에 기증하였습니다. 6월에는 3개조로 나누어서 소수민족 전도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때 이 인형극과 풍선 전도가 그들에게 엄청난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죽기까지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고요. 또 앞으로 사동감리교회에서 또 든든한 기도 후원자가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이번 이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들이 귀한 사명, 앞으로 남은 여생을 내가 나를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 미션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해보며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친척 가족들 전도하게 하소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을 전도하게 하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남은 여생을 다 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